하나에 관련된 64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의 운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복불복 뽑기 게임을 네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카드를 이제 10장을 가져왔는데 네네. 6, 4, 5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네. 10초씩 뽑은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아무도 6, 4, 5를 못 뽑았다. 네네. 그럼 저 뒤에 보시면 아이스크림통 보이십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 게임에서 저희가 진다면 제가 자겠습니다. 제가 자겠습니다. 오, 진짜? 아, 남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 진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오, 나 봤어.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셨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보셨죠?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도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위바위보. 오, 그냥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오. 어? 나 질 것 같아? 가위바위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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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아, 지금은 온전히 거기에 에너지 쓰게 해주세요. 일단 한 장씩 가져가 주세요. 저도 일반적으로 안 할 겁니다. 아, 네. 마음에 안 드는 하나를 빼고 뽑을 거예요. 그렇지. 빼자. 빼는 거 내려놔 주세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빼고. 네. 자, 이거 긴 거야. 아, 좋습니다. 이거 다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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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6도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 그래, 내 떡이지. 형,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형이 형이 오빠, 형이 오빠, 형이 오빠. 내가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 형만 돼도 대박이야. 그치. 형만 돼도 대박이야. 10개 중에 3개 뽑는 건데. 아, 일단 뽑은 순으로. 일단 제가 버린 카드 이겁니다. 어, 일단 버린 카드 8. 확률이 늘었다. 자, 이기영 배우 가보겠습니다. 공개. 하나, 둘, 셋. 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땡. 이, 안 됐습니다. 자, 고기영 배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안 됐고요. 아. 자, 한 명 남았습니다. 맞아, 맞아. 이제 음원 좀 진짜 봐요. 내가 서울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거 나오잖아요. 음문성 645 대박. 전 안 볼게요. 제가 세 분께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나오면. 진짜? 세 분에게. 오케이. 하나! 하나! 둘! 과연 음문석 씨의 특별한 둘. 주문이 연중에서도 통할까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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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5! 성공입니다! 야! 야, 진짜 대단한데요?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연중 왔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아, 아, 제가 끝나고 세 분이 아이스크림 사는 걸로. 아, 네. 10초 어쨌든 따셨으니까 딱 10초만 해요? 네, 10초 제가 접니다. 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강렬하게 해. 자, 준비 시작! 자, 저희 645는요 가족 영화고요.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한 여름 더위를 실컷 마음껏 날려버리세요. 이거 뭐냐고? 645. 9월 8월 끝. 8월 끝. 8월 끝났어. 끝났어. 미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아, 파리사이즈. 파리사. 아, 파리사. 파리사. 아, 파리사 했어요. 먹는다는 인터넷에서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근데 맛있네. 그러니까 빨리 사 이거. 빨리 사. 아, 빨리 사. 빨리 사. 계속 강조를 하시네요. 8월 24일. 어? 재밌지? 세 명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 파리사를. 좀만 나오자. 파리사. 아, 파리사.